제 진행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괜찮다고 해야지. 안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네, 선생님들 우리 파티를 선생님은 이제 학원이 답심리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답심리에 큰 홀이 파티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장안평에서 주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답심리도 있지만 그러면 답심리나 저희 장안평이나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파티를 늘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마다 계속 다니고 네. 있죠. 그래서 지방 한번 출장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죠. 네. 여기서도 그렇죠. 행사가 많아가지고. 예예. 여기서 이제 스케줄이 차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쪽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 거의 갈 일이 없죠. 휴가 때 아니면 뭐 아니면 시간을 한번 내든지. 네. 옛날 같으면은 지방에 출장 강의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는. 예예. 예, 그렇죠. 지방에도 저희가 한 6년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지방의 학원을. 그래서 6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어디서 했었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했죠. 대구에서 해서 6년을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대구에서 학생 그렇죠. 많았죠? 그렇죠. 대구 많고. 구미에서는 네. 거의 뭐 저희한테 네. 거의 다 배워갖고 왔죠. 거의 선수들은 네. 저희 안 거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지금 네.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안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손에 다 거쳐갖고 하신 분들이 많죠. 지금 근데 거의 다 뭐 학원 차리시고 원장님들 예. 이제 예. 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예. 프로페셔널 다 되시고 그렇죠. 뭐 그때 얘기가 한 뭐 15년 전 얘기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됐죠. 10년 그렇지, 전, 그렇지. 10년, 15년 정도 됐죠. 그때 선수를 하던 사람이면 지금 원장 되고도 남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세월이 많이 갔죠. 다 원장. 근데 벌써 우리가 이제 네. 그 나이가 그렇게 되나 봐요. 예전에 이제 네. 저희가 막내였는데 네. 지금 어느새 이제 우리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벌써 저희가 그렇게 됐나요? 제 나이가 벌써 이제 뭐 제가 심사를 보고 뭐 이렇게 대회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얼굴로 보면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항상 변함없이 네네. 동안이신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분은 원로급이에요. 나이가 네, 네. 나이도 그렇고 경력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게 손해를 볼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젊게 보인다는 것은 춤추는 데서는 또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인기가 그렇죠. 좋을 수가 예, 있어요. 장단점이,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선생님들 뭐 파티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뭐 내 회원들 뭐 특강할 목적으로도 가고 늘 가던 곳이니까 가고 선생님도 파티를 주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가야 되고 인사도 네네네. 해야 되고 네. 파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댄스 파티. 파티. 예. 원음 댄스 파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출발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글쎄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여기 그 답심리 쪽, 맨 처음에 이쪽이 가장 우리가 춤의 메카라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춤의 메카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각 지방에서 원장님들이 다 이쪽으로 와셔서 배우시고 다시 이제 가셔서 또 예. 수업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파티라는 게 이 답심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때 아가페라 그래갖고 그때 한 20년 됐죠. 지금 현재 블랙풀. 예, 예 현재 예. 블랙풀이죠. 한 20년 전이니까 네. 15년. 이때는 이제 파티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예, 거의 뭐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 네. 두 개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다음부터 뭐 한 7, 8년 전, 5년 이렇게 되면서 지금 네. 서울에만 한 50군데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과열이 됐죠. 지금 완전히 파티는 과열된 현상이고 네.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거의 그 임원진들이나 회장님들이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파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지방이랑 틀려. 지방 가면 우리가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네. 잡으면 그냥 이 사람 잡으면 조금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잡으면 좀 덜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 5대 5, 네. 6대 4 뭐 이렇게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칠만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서울 네. 가갖고 네. 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딱 네. 오셨는데
이 뭐야 이거 뭐 우리 동네보다 더 못해? 이런 경우가 네.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인원들이 다 다른 파티에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질 않는 거죠. 안 모인다. 근데 지방 같은 데는 네. 뭐 여기서 만약에 대구에서 한다 그러면 뭐 부산도 오고 창원도 오고 울산도 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여서 네. 합산해서 해갖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분포가 돼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 파티를 뭐 답십리 그러니까 장안평에 파티를 한다. 그래도 다 분포되잖아요. 왜냐하면 구로도 있고 강명도 있고 인천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안 와요.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면 네. 그쪽에 가야 될 사람들 네. 아니면 그 뭐 그냥 이쪽에 한번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 사람들이 다 분포가 뭐 이렇게 제각길로 다 가게 되죠. 그 원음 댄스 파티 문화가 아가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예. 뭐 그게 한 20년가량 됐다고 예, 하면 예. 그때 당시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는 놀기 좋아하는데 노는 거를 좀 자랑 삼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없으니까 콜라텍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원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커지는 이유도 권력욕도 좀 있고 나도 명예욕도 있고 하는 사람 나 퇴직했는데 나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회장 소리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게 제일 큰 아무튼 능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 좀 리더십으로 끌고 가자 하면 클럽 하나 이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들끼리 경쟁을 하고 줄다리기를 그래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 몰려도 안 돼. 그렇지. 좁아서 춤을 못 추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고 클럽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초짜들이 막 채워요. 빈자리를. 그래서 서울의 평균이 좀 낮아 보이는 이유가 잘하는 사람은 분산돼 있고 초보들은 숫자 인원 동원이 많이 돼요. 그렇지. 지금 요즘에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왜냐면 이제 무도장에서 이제 노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계속 놀다 보니까 이제 무도장 같은 경우는 뭐 왈츠, 탱고, 자이브, 눈밥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계속 다니다니까 좀 이렇게 파티장에 누구누구 다녀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서 파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학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조금 할 수 있을 만큼 해갖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맛 한번 볼까? 라고 생각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티의 질은 좀 떨어지겠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각자의 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나 이러시면 이제 질이 좀 향상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시면 조금 질이 떨어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같이 이렇게 한 군데서 딱 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출만한 남자가 없다 그러고 남자는 출만한 여자가 없다 그러고 자기도 못하면서 또 자기보다는 여자만 평가하고 여자도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지, 남자만 그렇지. 평가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뭐야?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좀 놀러 왔으면 되는데, 좋겠는데 진짜 그거는 내가 초보인데 누가 놀러 간다니까 따라왔다가 그 뒤로 계속 이제 파티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는 대충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수준은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현상이 오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면은 그냥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냥 돌 수는 있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돌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딱 안주해서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다음번에 가서 안 잡아줄까 봐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다음번에 내가 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또 안 잡아줄까 봐 이 남자가 안 잡아줄까 봐 너무 잘하세요. 그럼 다음번에 가면은 잘한다고 했으니까 또 잡게 되고 그거는 계속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면서 그냥 노시는 거고 네.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해보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딱 나뉘어진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은 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고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세요. 단체반도 안 하세요. 그러게요. 거기 가서 하실 분들은 이래요. 파티를 갔는데 내가 이렇게 못 추다니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랑 춤 안 추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냉정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파티를 이제 안 가면은 마음은 편한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 주 열심히 해갖고 다음 주에도 가야지. 또 다음 주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 주 가야지. 이러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극받아가지고. 예. 이런 사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발전을 예. 하니까 좋은 예고. 그냥 뻔뻔해. 갔더니 릴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나 인기 없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릴레이 주수면 잘하는 남자랑 만날 확률이 높아. 내가 못할수록 잘하는 남자 만날 확률은 높은 거거든요. 그 재미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이렇게 릴레이 줄을 안 쓰려고 해요. 막. 나는 운이 없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서 있으면 네.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신 분들 알게 되잖아요. 네. 보면은.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한번 손을 내밀어서 잡자고 하면은 이 일어나는 시간이 진짜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힘들다는 거지. 네. 잡아주러 일어나야 되는데 이 네. 일어나는 시간이 한참 네. 걸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잡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마음이에요. 근데 또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무조건 손을 내밀면은 다 가서 춤을 추기는 해요. 추기는 하는데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손을 내밀면은 이 한 곡이 열 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 한 곡이 열 곡 된다라는 말은 한 곡을 쳤는데 열 곡 춘 것처럼 나는 지금 힘이 빠졌어. 네, 그 얘기라는 거죠. 예,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쳤는데 열 사람하고 춘 것처럼 난 지쳐버렸어. 시간이 네. 너무 안 가. 예. 이 한 바퀴가 진짜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 손을 잡았구나 이렇게 좀 후회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 저런 네. 분들 단체반에서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노출이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 어디서 배울까 하는데 친절하게 강의 잘하시는 저 선생님한테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가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